공손추가 말하기를, 자, 선생님, 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시에 불소 찬해라 하니, 공연이, 그죠? 소라고 하는 건 본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디, 그죠? 본디 밥이니까 공밥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공밥, 꽁밥. 뭐라 하냐? 꽁밥, 꽁밥이라 그러죠. 공연이 그저 밥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니, 공밥 또는 공연이 밥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 일도 없이 그저 빈둥빈둥거리면서 공밥은 먹지 않는다라고 하니, 군자 불경이 식은하야이고 군자가 밭을 갈지 않고 먹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랬죠. 이거는 앞에서도 몇번 나왔지만은 이 특히도 유세가들, 특히도 유자들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저자들은 말이야, 자기 몸소 땀 흘려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요즘에 뭐 워낙 교육제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맨 입으로만 떠들어대면서, 그죠? 그런데 저자들 뭐 녹을 받는 거면 녹도 많이 받고, 근데 그래서 군자가 그 밭을 갈지 않고 먹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시에서도 꽁밥은 먹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맹자왈 군자 거시공야에 군자가 이 나라에 거처하며 군자가 이 나라에 있다. 그러면은 군자가 자 이때 군자는 바로 덕을 갖춘 군자가 되겠죠. 군자가 여기에 있는데 기군이 용지적 안부 존영하고 그 임금이 그러한 그저 현덕 어진 덕에 있는 그러한 군자를 등용해서 쓴다면 국가가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다음에 임금의 자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그저 존승을 받을 것이고 더욱더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그다음에 또한 그 자식들 또한 이것을 따르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그 군자가 그저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를 잘 따르게 된다면은 그들 스스로가 효성스럽고 우애하고 그다음에 스스로에게 충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만나는데 믿어올 것이니 이게 어디 꽁밥을 먹는 것이냐 이겁니다. 꽁밥을 먹는 것이 무엇이 이것보다 크겠는가? 결코 꽁밥 먹지 않는다. 바로 이 유자의 일이라라고 하는 것, 바로 도를 펴는 일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장들은 기가 막힌 문장들인데 요거를 이제 맛을 잘 느껴가면서 익히려면 아까 공부는 누구만큼 해야 된다? 공자만큼 하셔야 됩니다. 그 시에 보면 시의 위풍 벌단편이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벌단편에 뭐가 나오냐면 감감 벌단해 하여 감감이다라고 하는 건 원래 구덩이 감자인데 저기 뭐예요? 그 장작 펜 나무 펴는 소리에 산에서 덩 저 뭐죠? 도끼로 나무를 계속 펴는 겁니다. 그때 덩덩 하는 소리에 덩덩 무슨 나무를 베느냐면은 박달나무를 베는 거죠. 벌단 덩덩거리면서 그 박달나무를 베며 베어서 박달나무를 베서 뭐 하려고요? 박달나무를 베었는데 그런데 치지 하지 간해하니 이때 간자는 물가 간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하수의 물가에 치했다 그랬어요. 그냥 던져두었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 박달나무를 베서 뭐 하나요? 베도 만들고 또 중요한 것도 박달나무를 베어서 몽둥이. 그거는 저기 도지 이정하는 거죠. 박달나무 뭐 만들어요? 여기서 수레 만드는 거예요. 수레. 수레 밖에 단단하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 저기 뭐야 쇠로 만들기에 수레를 만드는 데 쓰는데 그런데 수레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저 산에서 박달나무를 베어서 무슨 나무를 베어서 물에다 띄우죠. 저 하수물에 뗏목으로 만들어서 물에다 띄워서 저 아래쪽에 도읍지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에다 띄워야 되는데 물에다 안 뜨고 어디다 뒀다? 하수 물가에 두었다 이 소리예요. 왜? 아이고 내가 박달나무를 옛날에 벤거 생각해가지고서는 일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옛날에는 뵀는데 그 생각이 나서 아마 산에 가서 박달나무를 덩덩 뵀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쓸데가 없더라.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 이걸 가지고서는 저 나중에 이제 장인들이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만들면 누가 타요? 만 타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네 마리 말을 모는 대부죠. 네 마리 말을 이렇게 해서 네 마리 말을 타고 다니는 대부들이 타는 공자가 네 마리 말 타고 다니셨잖아요. 그죠? 가마를 이렇게 만드는데 쓰는 건데 가마 이렇게 해서 바퀴 만들어 쓰는데 이제는 그러한 현인이 없더라 이 소리예요. 나라에 그러한 현인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나무를 베서 두겠는가? 그냥 에이라 하고서는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물이 할 일이 없죠.
그 하순물은 어떻게 되느냐? 청차연희로되 이렇게 되는 거야. 하순물은 맑기만 하고 물만 찰랑찰랑거리는데 의자는 거기서 어조사로 쓰이는 겁니다. 여라고 뜨는 거나 그 다음에 해라는 뜻에 이런 뜻의 어조사가 되는 거죠. 의 아름다울 의자인데요. 또는 이거는 여기서 어조사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순물이 맑고 찰랑찰랑 출렁출렁 거리는데 출렁출렁 거리더라. 하순물에는 지금 뭐가 둥둥 떠가야 되는데 저렇게 그죠? 이 일꾼들이 베어놓은 박달나무들이 둥둥둥둥 뗏목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가서 나라의 그 번성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순물은 공연히 그냥 물만 출렁출렁거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굴가 불세계면 호취화 삼백전해며 이제 뒤에서 이제 이게 대부라는 걸 나오는 건데요. 심지 않고 거두지 아니하면 이거 공부했죠? 가색. 가색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홍범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요, 4월 금요, 5월 토니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각각 오행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죠? 수는 뭐고? 수월, 윤화요, 화월, 염상이요, 목월, 곡지기요, 금월, 종혁이요, 그 다음에 토는 뭐라고 했나요? 토원가색이라 그랬죠. 이제 우리 이제 홍범 공부한 분들은 이제 토원가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때는 다 왈왈 그랬는데, 그죠? 왈왈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뭐라고 한다? 토원 이렇게 표현했죠. 나머지는 자, 뭐야, 수왈 해서 전부 다 왈왈 해서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뭘 얘기했다? 성질을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뭐다? 중앙토라 그랬잖아요. 그죠? 중앙토가 되고 토는 토라고 하는 것은 일정에 정한 자리도 없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토의 덕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토라고 하는 것은 심고 거둔다라고 하면 심는다라고 하면 심는 건 심을 뭐 식을 쓰든가 아니면 시에 나무 숫자를 쓰든가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씨를 뿌린다라고 해서 뭐 파종이라라고 하든가 이거 안 했잖아요. 그죠? 파종이다라는 말안 쓰고 뭘로 쓰고 가라고 쓰고 그죠? 가을에 거둔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동장에서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거둔다라고 써야 되는데 이것 썼다라는 겁니다. 모든 곡식을 집가짜를 썼죠. 그죠? 이것을 잘 돌봐서 기른다라는 것이 되고 그리고 잘 익은 곡식은 다시 썩지 않도록 창고에다가 잘 보관해줘서 1년 동안 먹고 살 양식으로 또 종자로서 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의 덕이 되는 거죠. 토에서 나온 것 요렇게처럼 군자가 뭐냐면 백성들을 잘 그저 길러서 그저 나라의 동량이 되게 만들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덕으로서 표현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불가 불색이라 그랬죠.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둔지도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잘 심고 거둬야 될 누가 없다? 현인 군자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현인인 그러한 군자가 없으면 그런 군자가 없다면은 호취 불 300전해며 어찌 호자죠? 어찌 곡식 300전을 취할 것이며 이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하고 같으냐면은 일부지전이라라는 뜻입니다. 한 지아비가 그 뭐죠? 심는 밭. 그러니까 우리 나왔지만은 정전법상으로 1부당 얼마? 1부당 몇 묘? 100묘가 되는 거죠. 1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7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묘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1항이 되고 그다음에 읍내에는 집터가 있는 거죠. 집자리가 있고 또 거기에 뭐까지? 5묘 별도로 그저 뽕나무랑 가축들 기를 수 있는 다시 여기다가 5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바로 말하면 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전인데 300전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이게 원래 기본이 뭐냐면 9부가 되는 거죠. 9집이 되는 거죠. 9집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럼 300전만큼이 나온다 그러면 어쨌든 300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300묘가 되니까 바로 요 300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받는 녹이다? 대부가 받는, 그죠? 대부가 받는 바로 뭐에 해당되냐면은 바로 시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대부가 300전에 해당되는 녹을 받는 것은 공연히 밥 먹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잘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잘 신고 거둘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300전에 이그 저기 뭐야 녹을 받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불수 불렵이면 또 사냥하고 사냥하지 아니하면 이제 수라고 하는 건 겨울에 하는 것이 되고 엽 그죠? 사냥하는 거. 그래서 사냥하고 사냥하지 않으면 어찌 첨니 정류현 그다음에 담비 맥자죠. 맥케리오 하나니 어찌 내 뜰에 그저 저 매달려 있는 담비를 볼 것이오라고 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겨울이 되거나 이런 때 가서 사냥할 수 있는 것은 겨울이 돼서 사냥을 가려면 어때? 나라가 평안해야 되죠. 전쟁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다 끌려 나가서 그저 어떻게 목숨 잃을지 모르는데 이와 같이 사냥을 할수 있고 사냥을 해다가 짐승들을 걸어서 이렇게 다둘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군자가 정치를 잘해서 그죠? 나라가 안정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군자여, 저 군자여, 어떤 군자? 저 300전에 녹을 받는 군자여 이런 뜻이죠. 300전에 녹을 받는 군자여. 공연히 그저 공밥을 먹지 않도다. 이렇게 이렇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줬기 때문에 300전이라는 바로 녹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더라? 그러한 현인 군자가 없어가지고 일꾼들이 저 가서 박달나무를 서로 벤다 하더라도 그냥 에이 옛날 현인군자 생각하면서 박달나무 비워놓고 에이 이거 뭐 쓸데도 없는데 하고 저 하숙가에다가 그냥 휙 내던지더라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도가 무너진 세상을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베는 박달나무를 베는 데 빗대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소차내라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그만한 녹을 받는 까닭은 바로 그 민생들을 두루 안정시키는데 공헌했기 때문이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 속에는 맹자가 뭐다? 아, 이제 지금 세상 이거조차가 안 되니까 나도 이제 그만 떠날련다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 맹자의 진상이 맹자를 보고 뭐라 그랬던가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공부 다 했으니까. 등군즉 성 현군년이와 수연이나 미문도야로다. 현자는 여 민병경이 식하며 옹손이 치하나니 금야에 등유 창릉 부고하니 즉시 여민이 이 자양냐니 오득현일이요. 해석하실 분 빨리 해석해 보세요. 큰 소리로. 자, 등나라 군주인즉 진실로 어진 임금이지만 저 진상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그 옛날에 유혹고 뭐냐 그 성인의 도를 공부하다가 그 이쪽에 그 등나라로 이제 뭐야 농가를 따라서 온 사람이죠. 근데 등나라 임금인즉 보니까 등나라 임금은 누구냐면 등문공이었죠. 맹자가 성인의 도를 가르쳐 줬더니 아, 나도 성인의 도 한다 그러면서 이른바 정전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정전법을 시행하라 그랬더니 밭 갈고 농사 짓는 줄만 알고 농가리들하고 같이 그저 밭 갈으면서 같이 농사 지어서 밥이나 먹고 이러고 있죠. 백성들 두루두루 돌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 나라 임금은 말이야 백성들하고 같이 임금이 농사 짓더라 그러면서 또 농가리들이 잔뜩 몰려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진상이 아 이제 이른바 성인의 도를 가르친다는 맹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등나라 군주는 정말 진실로 어진 군주다. 그런데 나는 아직 듣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저 맹자인 당신이 이 나라에 대해서 이러저렇게 얘기를 했다지만 당신이 도를 여기다 폈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 현자는 그저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밥 갈면서 먹으며 그저 옹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침밥 먹고 저녁밥 같이 먹으면서 다스리는데 지금 등나라에는 보니까 저런 그저 빈둥빈둥거리는 꽁밥 먹는 자들 위해서 뭐가 있더라? 창릉 부고가 있으니 그죠? 공연히 채워놓고 같이들 서로 간에 저 농사 지으면서 먹으면 될 텐데 저 쓸데없이 월급 주기 위해서 저기다 창릉 부고를 잔뜩 만들어 두었으니 이것은 바로 뭐다? 백성들을 위태롭게 하여서 스스로 기르는 것이니 어찌 어질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그때 그 내용입니다. 또 뒤에 또 나중에 보면 팽경이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선생님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선생님 지금 다니는 거 보니까 뒤에 그 선생님 쫓아다니는 어디 한번 유세 한번 간다 그러면 쫓아다니는 수레가 수십 대에다가 그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수백 명이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저 제후에게서 밥이나 얻어 먹고 저 롯데호텔 한층 돈째 다 통틀어 가지고선 아 선생님 주고 그죠? 공짜로 국가에서 다 주고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진 적도 한번 있었죠. 그때 또 뭐냐면은
그래서 선비라고 하는 건 무사히식이 불가야니라 이렇게 써서 아무 일도 없이 먹는 것은 이건 옳지 못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우리가 효를 가 인륜을 가리키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잘 모르는가 본데라고 하면서 이제 맹자가 여기서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한테 인륜지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모르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따지는 말씀이죠.